신명기 31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베푸니라 하면서 내가 이제 120세가 됐는데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누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내 사명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은 눈물도 흘렸고 기도도 했던 모세는 사명이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사람의 사명이 마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세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있고 또 하나님은 임무를 세우시고 세대를 교체시켜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비전과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부탁하고 또 모세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후계자에 대한 얘기를 잘 소개하면서 자기 사명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임박하면 모든 걸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특히 정리하는데 자기 중심의 정리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여행하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돼요. 여행할 때 무슨 뭐 뭘 다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집안에 있는 걸 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생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건데 미련 없이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집착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후계자가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역에서 마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부름받을 때가 있는데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와 같이 후손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잘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부탁한 것은 이 율법을 자기가 썼던,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매 7년 초막절에, 면전년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하게 하고 또 자녀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이고 또 후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탁할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 신앙의 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잃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그 후손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것이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식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지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 또 이렇게 생활에 그런 부유함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 이유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32장, 33장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이 모세의
그 노래로 명명한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경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려오는 세대의 모든 세상의 유행이나 또 모든 그 세파로 인해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모세가 그 당시에 봤던 것처럼 앞으로 세대 우리 후손들의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모든 재앙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잘 세우는 일과 또 자기에게 맡겨줬던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기록한 모든 책을 넘겨주면서 잘 보관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낭독해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 염려와 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와 같이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자기에게 맡겨줬던 율법책을 넘겨주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갖 우상을 섬기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 예언하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 후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또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면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가장 큰 소망 나의